여러분들이 내년 3월까지는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다른 종목들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내년 3월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모아가야 되는 종목들은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국내 증시 한번 봅시다. 자, 코스피 지수부터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많이 밀리다가 끌어올리면서 꼬리를 만들면서 막판에 힘을 좀 내주는 모습이었으나 역시나 음봉 마감을 좀 했습니다. 오늘 미국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여기에서 한번 상승이 좀 나오면 좋은 그림이에요. 지금 단기 지지선이 보게 되면 여기 라인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라인에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3050까지 한번 바로 가주는 모습이 한번 나오게 된다 그런다면 우리가 3050선을 뚫어내서 추가적으로 3100과 3150까지 바라볼 수 있는 기틀이 마련해집니다. 근데 지금 시장으로 봐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전하게 시장 자체가 상승과 하락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한다고 해서 국내 증시가 같이 하락을 한다는 보장이 없고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같이 올라갈 거라는 정확한 보장이 없습니다. 워낙 디커플링 현상이 강한 지금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 시장을 함부로 예측하고 보기보다는 하루하루 대응을 하면서 보는 수밖에는 제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쪽 볼게요. 자, 코스닥 쪽이 어저께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밑에서부터 끌어올리게 되면서 결국엔 양봉 마감을 해줬어요. 오늘 다시 천선을 돌파를 하느냐에 관련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 지수가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내의 기관 산업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대형주 쪽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한 대형주 쪽들이 기본적으로 움직여주려면 반도체, 조선, 해운 이러한 것들이 먼저 움직여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관 산업들이. 근데 어제 마이크론이 지금 미국의 반도체 회사죠. 마이크론이 지금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시장의 우려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깜짝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왔는데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오늘 아마 반도체 종목들이 아침부터 좀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동시호가 상황을 보더라도 반도체 쪽들의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만 할것 같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내년 3월까지는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다른 종목들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내년 3월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모아가야 되는 종목들은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반도체와 철강만 무조건 공부해가지고 저점이다 싶으면 모아가세요. 떨어진다 싶으면 모아가고, 반도체와 철강을 중심으로 메인 종목으로 내두시고, 기타 다른 종목들을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저 또한 지금 VIP 회원님들한테 계속해서 반도체하고 철강주 쪽들만 추천을 드립니다. 면서 모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좀 반도체하고 철강 쪽들을 계속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방송 오늘 다 들은 거예요. 반도체와 철강을 용재형이 공부하라고 하네. 한번 보자. 반도체와 철강 쪽 열심히 파보세요. 좋은 종목들 지금 바글바글합니다. 반도체와 철강 쪽들. 자, 곧장 시작합니다. 가봅시다. 자, 매수가 차이 많이 나면 매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매수가 차이 안 나와서 매수하려 그래도 100만원 미만으로만 소액으로만 따라하세요. 재미삼아. 아시겠죠? 자, 가봅시다. 자, 오늘도 단타이시니 제발 좋은 종목들을 픽업할 수 있게끔 해주소서. 오늘도 상한가 종목 하나 먹게 해주소서. 자, 수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종목들 뽑아보자. 삘이 오는 게 있냐? TLI 6650원 TLI 반도체죠? TLI 뭐야, 저거는 매수할 틈도 없이 그냥 갖다가 올려버린 것 같네. 그냥 TLI는 구경하세요. 손이 빠르신 분들은 잡았을 거고, 손이 늦으신 분들은 못 잡았을 거고, 바로 말아버리네. 저건 어쩔 수가 없어, 나도. 다음 종목 기다리세요. 9시 2초에 제가 9시 00분 2초에 갖다가 추천드렸는데, 바로 말아버리네. 미쳤네. 다른 거 찾아보지 뭐. 아, 이거는 애매하다. 아, 이거는 진짜 애매한데. 아, 가자! 제주 반도체 6720원. 제주 반도체 6720원. 오늘 반도체로 조지자. 6720원. 어제 상한가 들어간 MPC도 지금 기가 막히죠? 아, 이건 VIP 줘야 되겠는데. 이건 VIP 줘야 되겠다. 자, 오늘은 두 종목만 들어갑시다. TLI랑 제주 반도체 두 종목만 들어갑시다. 자, TLI는 1차 목표가 달성했죠?
VIP 종목 나갔습니다. VIP 형님들 단타 종목 나갔어요. 매매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급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제주 반도체가 지금 8% 상승 중인데 한번 더칠것 같네. 얘가 워낙 끼가 많은 종목이라 제주 반도체가 한번 치면 무섭게 치거든. 제주 반도체가 얘가 끼가 많은 종목이라 한번 치면 잘 올라가. 자, 그 다음에 우리 VIP 종목 가죠. VIP 종목 갑니다. VIP 가요. 종목 간다. 이거 이따 공개할게요. 수익 실현하고. 자, VIP 종목 가죠. 개판 치고 있는 시장에서 살만한 게 없다니까. 반도체하고 철강 말고는 차분히 사가지고 기다리고 가면서 가면 좋은 결과가 있다니까. 대도 않는 종목 사가지고 말도 안 되게 물리지 말고 차분하게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사놔야 돼요. 꼭 올라가서 살려고 하지 말고. 아시겠죠? 자, 제주 반도체 손절가 6,350원까지 낮춰서 보유할게요. 어느새 그려지 그림자를 떼서 땡금이 지는 어둠 속에 그대 얼굴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그 언제까 같이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 거요. 바람이 전원이 꺼졌습니다. 아, 참.